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상황이 요거 기초를 자른대요. 아, 이렇게 자르거든요. 아, 근데 저거 저 먼지 저거 장비 들어오면 안 좋아요. 아주 한 20전? 두께 20전 정도 돼 보이죠? 아, 금방 자르겠다. 요 세 개를 다 자를 건데 일단 바가지를 갖고 굴려줘야 돼. 됐어? 아, 근데 이거 살짝 금 같거든요, 보면은. 보면은 살짝 금 같어. 이거 불안한데? 이런 일은 또 처음 해보네. 이걸 자르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죠. 저 맨홀 높이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마감부랑 안 맞는 거야. 맨홀 높이가 안 맞는 거야. 바닥에선 더 내려갈 순 없고, 상단 마감도 더 낮출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여기 봐. 이 맨홀 소형 맨홀 기초를 잘라서라도 아파트 슬라브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가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려는 현장을 못 가봐서 잘 몰라요. 지금 상황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른 이유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아, 근데 이게 세 개 다 언제 자르냐. 다 자른 것 같은데? 다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땡기라고? 아, 이거 깨질까봐 겁나네. 어디 보자. 아, 저렇게. 어우, 근데 망치질하는 것도 저도 잘해야 되는데, 저거 서로 믿어야 되는 망치질인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다. 이거 3개 깨야 되는데 지금 4시가 다 돼가는데, 이거 저렇게 빠질 듯 하면서 안 빠지나 보네. 이렇게 깨서 이것도 자를 수 있게끔 세워놓고. 여러분 이렇게 다 했거든요. 이거는 날라갔네. 땅. 아하. 이것도 조심히 다뤄야 돼 지금. 콘크리트라고 다 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이건데 주문한 건데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주문한 건 좀 세요 그래도. 이런 때도 살살. 어, 시끄러워. 버리래. 야, 이거처럼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일도 아니잖아. 근데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붙어서 한마디라면 저게 일이죠. 저거야말로 일이지. 자, 일단 버리고 올게요 이거. 자, 버리고 왔는데, 아, 이제 내 차례인가 보구만. 내 차례다 이제. 차를 다 깨내고 빠질 것 같은데. 하지만 받쳐줘. 깨졌다. 이건 못 쓰겠다. 못 써. 하나 못 써. 과감하게 버립시다, 하나. 버려. 못 써. 네. 어제 힘 빼갖고. 이거는 제가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리는지 봅시다. 아직 다 못 잘랐네.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떼내줄까? 이거를. 굴리면은 자동으로 떨어지는구나. 또 살살 달래야지. 아, 철근이 있구나. 어휴. 기초를 다 뗐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건 내가 이따 버리도록 할게요. 버리고. 아니, 뭐 더 쓸 수 있게. 아, 이게 철근이 박혀 있구나, 안쪽에. 보이나? 잡고 있는 거구나, 이게. 아, 배고픈데. 내려놓는다고? 예. 네. 아, 꺼내야된다고? 아, 아까 하나 적어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나 또 마저 자르려고 합니다.
길게 하나만 묶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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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아, 이런 사람도 너무 좋아. 봐봐, 땡겨놓고 가까이 갖고 온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걸어져서 바로 들으는 사람이 있어. 어우, 물 봐, 물. 어우, 물 찬 거 봐. 저 물 찬 거 빼야 되는데. 일단 걸어주면 물부터 빼도록 할게요. 자, 이걸 앞으로 뻗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꽁무니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제가 영상으로 통해서 못 느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게는 글쎄, 지금 들렸어요. 번쩍 들렸어. 지금 뒤에가 물을 다 버려야 돼. 지금 한쪽에 구멍이 물 안 벌려도 들리나? 야, 역시 두산차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지금 회전링 크에다가 지금 이거 거의 3톤? 2톤? 2톤 가나? 몇 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몇 톤 나가는지도 계기판이 떴으면 좋겠네. 뭘 들었을 때.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가겠지. 자, 저쪽 구멍 뚫렸죠? 이제 구멍 뚫렸거든요. 보이시나? 일단 물을 최대한 비우고 여기다 받쳐놓고 이러면 비워주겠지. 쭉 비웁니다. 물을 이 정도 빼놓고. 아직도 물이 좀 있나?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자, 들고 빠져야 돼. 이제부터 이 이상 들려면 이제 뻗어야 돼요. 투붐을 뻗어야 돼. 이제 바짝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하중물은 바짝 들어야지만 그래도 무거운 걸 최대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이렇게 뺐습니다. 아유, 오늘 반장님 고생하셨네. 아무래도 안 깨지네. 이게 어떤 건 잘 깨지고 어떤 건 또 약하고 어떤 건 되게 세고 이렇게 돼 있네. 야, 일단 이거 일단 시간이 다 돼 갖고 이거 한쪽에 치워 놓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아쉽네. 이거 이거까지 깨면 딱인데. 네. 이거까지 깼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딱 내려놓는 순간 딱 깨지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 기대를 모아 보고. 어이고. 안 돼, 내 회전링크. 안 흔들려. 연장 실고 가재. 갑시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혹시 깨게 되면은 영상을 따로 찍던가 사진 찍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